야, 우리 빠묵집 팀이다. 빠묵집. 내가 술 좀 갖고. 오케이. 술 가져올게. 아이씨. 오야지. 오야지. 왜 그래? 재열이 너무 변해서 간 거 아니에요? 나 기억이 안 나. 가불기다. 이 X끼 기억 안 난다. 죽여버려. 이게 근데 왜 우리 사이에서 자? 맛있어. 아, 야. 내가 아침에 웃으니까 다 치웠다. 뭘 치워? 잭스다. 나 면 먹. 잘 가. 안 치우는 거 맞지? 응, 나 이거 내일 우수이가 치우겠지. 정신. 그러니까 왜 까불어? 뭔 소리야? 치워주네 목욕병신 새끼 왜 까불어라 왜 나? 야, 너 근데 배에 뭐 있냐? 왜? 어제 뭐 혼자서 막 갑자기 낙서하던데 신들려가지고. 어? 어 씨. 어?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? 제희야 나한테 시집 올래. 아 미친 새끼. 프로포즈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맞네. 실화네. 내가 이거를 씨발 내가 이렇게 낙서했다고? 이거 만난다고 이게? 나한테 시집 올래? 프로포즈야? 나 진짜 별걸 다 했구나. 진짜 근데 얼굴에도 있어요? 아니 얼굴은 그냥 못생겼을 뿐이야. 아 나한테만 그래. 지금 내가 뭐 먹으면 나 밥을 아이 정재열이 그랬어. 네가 아니 네가 치운다고 재열이가 그랬어. 자기 시방 알바야 내가? 아, 근데 첫 번째 퇴교자 생기면 어떻게 첫날부터. 우리 우수이가 죽였다는 말이지. 네가 죽였어라 믿기는 와. 배가 죽였구나. 기억도 안 나지? 과연 오늘의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지. 야, 이거 서바이벌이야. 이거 누구야? 어? 치약을 까고 아! 썼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. 이거 누구야? 내가 버려? 아니 나 다시 쓰고 다시 넣어놓으려고. 아니 이거 왜 넣어놔? 이거 쓰레기인데. 그래? 어린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지. 어? 엄마가 많이 하셨는데 새벽에 여기 라면 처먹고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고 잔새끼들 누구냐고. 아 씨발 이거 나, 치운 새끼 누구야? 우리 다 같이 내가 치울라는 치운 새끼 누구야? 어? 너 앞으로 그럼 청소 담당? 청소 담당 할 거야? 고마워. 렌탈 스튜디오에 아, 저러고 돌아다녀. 너 다 씻은 거야? 야생동물이 집안에 돌아다녀. 아 씻었어? 아니 씻어야지. 내가 먼저 씻어버리기. 생동물이 씻어 하다가 저런 거 아니었어? 나 물었대. 아니 나 면도. 뭐야 일본 원숭이 나와. 아니 나, 야, 나 면도기만. 뭐야? 뭐해? 면도기만 가져가려고. 아 못 살겠다. 엉덩이 아 나 못 살겠다. 떡고 존나 까마네. 갖다 달라 그러면 되잖아. 왜 나와? 아침부터 기분 존나 안 좋아 지금. 야 나 똥 좀 마려워. 빨리 나와. 어... 아까 쌌잖아. 야 싸. 아니 아까 싸다 끊었어. 미치겠다. 너 냄새 진짜 심할 걸? 똥을 일부 입으로 싸는 새끼가 있어. 놀아버리겠네. 어제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난 기억이 하나도. 지금 무슨 뭐 기억 안 나는 청춘 드라마 여자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손 존나 확 찢어버리고 싶으니까. 어 왜 폭력적이야? 사랑해. 안 사랑해. 안 사랑해. 썸. 진짜 개 패고 싶네.
공정이. 아, 어제 여자 인스타 땄는데. 어제 저 인스타 땄잖아요, 여자. 네. 야, 일로 와, 진짜 다쳐. 네, 네, 오세요, 오세요. 제가 어, 안녕하세요. 네, 저 문제 있는 친구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밑에 뭐예요, 근데? 사라진 거 같아요. 저 인스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? 아, 저 혹시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세요. 아랫집. 아랫집 떡 벌리기 해야겠다. 야, 이상해가지고. 아니,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. 그래? 어, 스튜디오. 야, 이게 이사 왔으니까. 어. 어제 민폐 끼쳤잖아, 밑에 층에. 저...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. 어. 이사도 할 겸 커피라도 좀 돌리면 어떨까. 난 좋다 생각해. 은수이가 그런 거 잘 못하지 않나? 그런 거야, 조사 지금. 근데 너네는 지금 이제 떡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지금. 야, 나 결혼해. 무슨 일 하는 거야? 나 게이야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야, 요즘 떡을 팔아? 아니, 파는 게 아니라. 떡이야, 팔겠지. 떡을 돌리나? 요즘 그러니까. 세대? 그니까. 아, 뭐하지? 뭐 러블 털어서 쓰게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 아니, 근데 뭐 떡이 사실 근데 약간 클래식이긴 하지. 클래식으로 가, 그럼? 너무 또 우리가 또 돌고 돌고 먹고 말고는 엄청 많죠. 맞아, 맞아. 그 사람들 선택이야. 그 사람이 뭐 쓰레기통 버릴 수도 있는 거고, 너가 줬다고. 그 사람들의 선택이야. 내가 줬다고 먹고 말고는 아니야. 근데 인상이 제일 좋은 우순이가 하는 게 낫긴 해. 우순이가 떡 주는 거랑 너가 떡 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긴 해. 아, 씨, 나 대화를 왜 못하나. 뭔 소리야, 이거. 아니, 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지. 외모지상주의니까. 너가 주면 좀 버릴 수도 있거든, 땅바닥에. 근데 우순이가 주면은 안 먹더라도 냉장고에 보관해놓을 것 같아. 존잘남이 좋다 하고. 아니,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? 현실적으로? 아니, 반대로 생각해도. 아, 먹으라고. 그래, 이렇게 하면 되지. 야, 먹으라고. 아니, 그, 아니. 들어가 해봐. 시루떡 드시네. 진짜 받아준다, 받아준다. 아, 봐봐, 다르다니까. 너가 가면? 나가 가면? 응. 구조가 빼질 것 같은. 아, 진짜. 야, 이렇게 드려? 이게 다야? 야, 쪽지라도 써야지. 그치? 아니면 요즘은 그냥 번호 딴 다음에 그냥 메시지로 그렇게 해야 되나? 난 3층 간다? 3층한테 편지 쓴다? 왜 네가 3층이냐 근데? 나도 3층 가고 싶은데. 난 스토리가 있잖아. 안녕하십니까? 안녕 하시렵니까? 라 써야 돼. 어. 하시렵니까? 하십년? 야, 야, 이거 모르잖아. 내가 한글을 잘 몰라. 아니, 못 배우는 줄 알아. 하십년리까가 뭐야. 저는 25살. 나이를 왜 속여? 왜 속이는 거야, 나이? 기본적으로 라고가 들어가 있어. 나이를 왜 속이는 거야? 보이스피싱. 저에게로 김수진입니다. 아, 어? 저 당신 좋아요. 이 그걸 읽고 떡을 어떻게 먹냐? 번호는 내번호 써야지. 3층은 자, 3층 스토리가 있으니까 결정. 아, 왜? 씨발, 아, 이게 도끼 뽑았어. 왜 그랬다. 도끼 소렸다. 안녕, 나사로. 아야, 반말은 좀. 배달 시킬 때 조심해. 아! 아, 이거는 오. 야, 딱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 세 장만 더 해줘. 근데 같이 들어가주면 너무 재미없고 혼자 들어가야 돼. 카메라 들고? 어. 나 절대 못. 아, 뭐, 야, 너는 왜 이렇게 내향인이야? 어? 부끄러워?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. 그런 상황이. 약간. 아, 일단 내려갔다. 아니, 요새 사람들 다 이러긴 해. 그래. 아, 그러긴 해. 이 현대인이야, 현대인. 한번 부딪혀보자 일단. 아, 야, 그만 써. 뭐? 야, 나 일단 갔다 온다. 어. 아니, 같이 가. 아니, 왜? 아, 이거 또 재미가 없잖아. 자, 이거 들고. 나 갔다 올게. 뭐야? 일단 바로 갔다 올게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이거 좀 위층인데 떡 드리고 싶어가지고. 아, 지금
저 위층 이사 왔거든요. 아 정말요? 네 그래가지고 이거 떡 드시라고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여기 뭐 하는 데예요? 사진관이에요. 아 사진관이에요? 네. 아 여기 그 직원분들이신 거죠? 네. 아 어제 뭐 다른 분들 계시던데 그 다 직원분들. 손님이세요. 아 손님이세요? 네.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혹시 뭐 이따가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야 진짜 뻔뻔하다. 아 뻔뻔해. 이게 약간 근데 좀 싫어하시던데? 아, 약간 분위기가? 약간. 어제 그분들이 아니야? 어. 아 그분들 손님이었대. 난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. 자 이제 김우선 둘이 가위가위보 해. 일로와. 2층 갈래? 지하 갈래? 야 2층은 너무 빡세 보여. 어떻게 여기가? 여기 좀 빡센데? 난 편의점 갈래. 그래. 야 김우선 안 따라. 아 안녕하세요. 저 여기 4층에 이사 와가지고 이 건물에 떡 돌리고 있거든요. 네? 떡을 돌리고 있어요. 드시라고. 네. 네. 야 여성분 당황하면서 저 한국 분이 아니신가요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사를 오면은 저희 집이 이사 왔어요. 4층에 이 건물에 원래 떡을 돌리거든요. 아, 네. 그런 반갑다는 의미로. 네 이거 드시라고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야 엄청 당황해하시던데. 이 나는 무슨 오 내가 진짜 그 내가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건가? 네 알겠지. 내가 되게 막 이러시던데? 신부당해. 어 너 내가 그 아래 나온다니까? 어 시루떡을 돌린 남자. 시루떡남. 아 내가 뭐 팔로인 줄 알았나 봐. 오 네. 아 예 아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. 아, 같이 가. 나 진짜 안 돼. 나 뒤에 있어줄게. 얘긴 너 해. 바로 옆에 있어줘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. 여기 뭐야? 우와 파티룸인가? 아 스튜디오네 여기도. 야야야! 야. 너 왜 이렇게 빡쳐? 입맛이 칠 뻔했어 저. 아니 손님이 계신데 어떡해. 손님을 드릴 수 없잖아. 손님 드려? 손님이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막 똑똑해봐라 재열아. 아니야 똑똑해봐라. 빨리 들어가. 안녕하세요. 어 사장님. 아 그만해. 같이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뭐 안 계셔? 안 계셔. 아 업무 중이시잖아. 가져가자. 아 가져가 괜찮아. 어. 안녕하세요.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402호에 야야 재현아 너무 따라가지마. 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시루떡 좀 드리려고. 혹시 저희가 시끄럽거나 그럴 수 있어가지고. 그렇진 않을 건데. 네 그렇진 않을. 저희는 상관없어요. 그쵸 그쵸. 3층이 3층도 이제 인사를 드렸고 해서 그 겸사겸사 떡을 이제 맛있게. 여기는 누구한테요? 아 그래요 잘못 가신 것 같은데요? 아, 너 혼자 갔을 텐데. 야, 근데 생각보다 사람 친절하신 것 같아 모두가. 그래. 너 지레 겁먹은 거야. 너도 친절했어? 난 아니. 아니 얘는 아니었어. 야, 너 그냥 뒤에 있었잖아. 대기는 막상 너 별로 배워 못하더만. 대기는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잘랐어. 아니, 나 번호 달라 하던데 그 사람. 병 걸렸냐? 아 잠깐만 좀만 진정하고. 심장이 너무 떨려. 아니 나는 근데 상처받았어. 아 근데 너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. 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. 갑자기 검은색 옷 입고 와서 시루떡 이렇게 내미는데. 어, 너도 똑같이 한 거잖아. 어, 비슷하긴 했지만 진짜 싫어하시던데. 어 진짜 싫어하시던데. 그 밑에 막 비상 버튼 같은 거 있잖아. 맞아 맞아 경찰. 누굴까 봐. 경찰 부르는데. 아 이 시루떡인데 이게 그 찍을 수 있나요? 아, 뭐 어떻게 그 저희 떡 혹시 버리시진 않으셨죠? 아 여기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아 이거 잘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을게요. 여기 뒷면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진짜 잘 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010
오하나 심심할 때 놀러 와도 되죠? 그럼요. 아 네네. 오하나 야 그 진짜를 부르면 어떡해.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